를 생각해 하는 애틋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뿌듯합니다. 다음은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는 본 포교원장이신 지연스님께서 조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근대 인류의 큰 스승이시고 세계 불교 평화에 이바지하신 일봉선 용도 존자님을 추모하며 영전에 올립니다. 어느덧 존자님의 원주 19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하게 되니 지난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 깊은 현의 눈물이 펴고 나옵니다. 존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위를 경계하고 큰 수정행을 독려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아는 걸 다 털어내는 것이다. 라며 오만과 방자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존자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제자들을 수행의 지침과 교훈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존자님께서는 생사가 가고 오는 것이 하나이겠으나 이칸 저희들에게는 하나가 아닌 둘이기에 생사고의 바다에 헤매면서 존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쩔 바를 모르겠나이다. 존자님이시여,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시방의 제불보살로 자비의 힘에 함께 하시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용도들을 귀합하여 존자님께서 창용하신 선교 종단의 종웅의 법력을 헌염해 주시고 추상 같은 선풍으로 저희 제자들을 지도해 주시더라 굳게 믿으면서 다시금 옥기설고의 여의고 삼과 존자님의 추모 영전에 향을 올리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24일 사단불교 대한불교 관계관 소개 마치요. 다음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아림사조실 선영큰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